드디어 16주 차입니다. 16주 차가 되면 이렇게 태아가 아기의 모습을 띠게 되고 중간에 보시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 보이시죠? 12주 차보다 심장 소리도 더 커졌고 심장 박동수도 149로 안정적입니다. 16주 차에 우리 또다미의 머리 직경은 3.26cm고 이렇게 손가락 10개가 다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16주 차에는 임신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아내랑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제일 궁금해하던 성별이 나왔습니다. 성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아내는 세상은 망했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아들이 태어나니까 요즘에는 너무 이쁘다면서 물고 빨고 난리 났어요. 22주차에는 초음파 검사를 시작하자마자 선생님이 성별부터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네요. 그 다음엔 머리 직경을 확인하는데 4주 만에 1cm 정도 늘어났네요. 심장박동 소리도 좋고 심장박동수도 155로 딱 좋았어요. 아,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 번에 초음파에 다 나오는 건 이번 22주차가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는 발가락 검사를 하는데 또다미는 다행히도 발가락 10개가 잘 붙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또다미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체 초음파를 키셨는데 보다시피 손으로 얼굴을 막고 있어서 22주차엔 얼굴은 못 봤어요. 28주차에는 임신성 당뇨 검사랑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산모가 당뇨가 있는 경우 태아가 자기 주수보다 더 빨리 크기 때문에 28주쯤에는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합니다. 임당 검사를 할 때 엄청 달달한 약을 먹고 검사를 하는데 당이 들어가니까 또다미가 입을 오물오물하네요. 이때 진짜 귀여웠어요. 그리고 정밀 초음파 검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의 모든 기관들을 초음파로 정밀하게 검사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머리 직경이랑 머리 둘레를 재고 뇌검사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팔이 정상인지 한번 살펴보고 팔 길이를 재고 손가락 검사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배둘레까지 재주면 이제 상체 사이즈 검사는 끝났고 하체로 넘어갑니다. 하체는 허벅지 사이즈 검사랑 발가락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장 박동을 한번 들어보고 심장 정밀 검사를 시작합니다.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이 잘 나눠져 있는지 확인하고 혈액이 잘 흐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정맥에서 폐동맥으로, 폐정맥에서 대동맥으로 피가 잘 흐르는지 확인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또다미는 심장도 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 또다미 얼굴을 보기 위해 선생님이 입체 초음파로 여러 번 고생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게 최선이네요. 이제 32주차입니다. 32주차부터는 출산 때까지 특별한 검사가 따로 없고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머리나 배, 팔, 허벅지, 사이즈를 재보고 심장 박동수와 심장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손가락 발가락 한번 세어보고 입체 초음파로 태아 얼굴 한번 확인해보고 나머지는 엄마나 아빠가 원하는 부위를 보여줍니다. 저희는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얼굴 좀 보여달라고 쫄라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명한 얼굴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입체 초음파에서 태아의 얼굴이 이렇게 빵떡같이 나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양수에 불어서 이런 거고 태어나서 30일만 지나면 엄청 예뻐져요.
귀여워. 혓바닥도 있네. 예. 얼굴이 주먹만 해. 아유, 추운가 보다. 어, 가야 되나 보다. 보험 좀 할게요. 예, 예. 저 설명 다시 해야 돼서 다시 올게요. 네.